테세우스는요, was a great hero가 됩니다. I then people한테요. When he returned home after war,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뭐, 어디로부터? 집으로. 전쟁 후에 돌아왔을 때. 배어, 어떤 배어? had carried him. 그를 옮겼던 배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을 옮겼던 배는요, was so treasured. 너무 소중했죠. 너무 소중하게 돼서, 너무 보물이 되어서. So that town people preserved it. 그걸 보존했습니다. For years and years. Replacing it all. 뭘 하면서? 수년간 수년간 보존했죠. 뭐 하면서? 그 배의 오래된 썩은 플랑크스를 새로운 pieces of wood로 교체하면서. Townspeople은 그 배를 보존했죠. 뭐 하면서? 그 배에 오래되고 썩은 플랭크들을, 널빤지들을, 그러니까 판자들을, 그배그애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그거를 새로운 나무로 교체하면서. 자, 이런 질문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지? 피가 철학자한테 물어본 그 질문은 이거래. 왜 물어봐, 귀찮게. 피가 철학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is this 이거래. 그 rebuild ship, 그 수리된 배는요, 여전히 같은 배입니까? 어떤 같은 배? 티세우스가 sailed, 그 티세우스가, 그러니까 티가 항해했던 같은 배입니까? 같은 배겠니? 그 정신이 살아있는 배지? 바꿨잖아. 바꿨다며. Replacing it. 바꿨다며. 썩은 판넬을 바꿨다며. 다 바꿨다며. 철학자한테 물어본대. 이게 같은 배입니까? 같은 배라고 하면 이게 이상한 거지. 상식에 맞게. 고등학교는 상식에 맞게 가는 거. 이게 상식에 맞게 이게 가는 건가? 목을 자르는 건가? 자. 되셨죠? Removing one plank. 하나의 플랭크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replacing it. 그 플랭크를 대신해요. 주어입니다. Might not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can that still be true? 그거 사실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뭔데? Once all the planks, 모든 널빤지가 have been replaced. 대체가 돼버려도 그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원 플랭크를 교체하는 게 그다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모든 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다 교체됐어요. 그래도 티세우스의 배겠냐고요. 자, 몇몇 철학자들은요, 주장합니다. 배는요, must be the sum of all its parts. 그 부분, 모든 그 부분에 must be the sum. 총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원이거든요. 요즘엔 지금이 12시인데 12시에도 상담들이 오시고 12시에도 전화랑 문자가 엄청 울려요. 네. 전화 받는 사람을 따로 둘까 봐요. 잘 돼서 그러지 뭐. 감사하지. 감사한데 너무 많은 연락들이 보이니까 이게 또 집중하고 싶은데 힘드네. 사람을 더 뽑아야겠어요. 공간에 한정돼 있는데. 야, 우리 50평 정도인데 선생님 지금 7명, 8명이야. 뭘더 뽑아. 아, 물론 파트가 둘이니까. 6명이야, 상시 거주가. 쌤네 분에 실장이랑 나니까. 여기서 한 사람, 야, 앉을 자리도 없어. 씨, 어떡하지? 자, 어쨌건. 미안해요. 자꾸 시선이 왔다 갔다 해서. 자, 몇몇 사람들은, 몇몇 철학자는 주장하죠. 배는요, 다시 할게요. 부분의 총합이어야 된다고요. 뭐야, 그러니까, 이 패는, 뭐랑 이 가운데 쇠랑 이 플라스틱이랑 모든 게다 있어야지 이 펜이 되는 거잖아.
부분 부분 부분이 모두가 뭐야? 이 배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분의 총합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as the ship 배가 got pushed 밀렸죠. around 여기저기로요. during its journey 여행 동안에요. 그리고 lost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렸죠. 그럼 뭐예요? 이미 부분 부분이 몇 개가 사라졌죠. 근데 배는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부분들의 전체의 합이라 그랬죠. 근데 이미 항해 중에 뭐가 떨어지고 쪼가리가 떨어지고 앞에 모퉁이가 떨어지고 했죠. 그러면 it would let it have stopped being the ship. 그건 이미 멈춰버렸죠. 뭐가 되는 거예요? TCUC의 배가 되기를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 TCUC의 배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되셨어요? 자,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요, 윗부분의 빈칸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요,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였어요. 뭐, 첫 문장에서 감 잡는 게 아니고 봐요.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배가 모여야 한다고요. 해서 여기가 빈칸이었거든요.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씨, 무슨 낙서한 것도 아니고, 씨. 짜자자자잔, 짜잔. 빰빰빰빰빰빰빰. 나 이거 좋아할 세대 아니야? 빠라밤빠라밤빠라밤빰빰빰. 근데 갑자기 이 노래를 왜 부르지? 이 노래, 나이 노래 부르는 거, 이거 너무 싫어. 전국 노래잖아. 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썼어. 우리 장모님도 좋아하더라고. 장인어른이랑. 보고 왔어, 최근에. 자,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배는 모여야 한대요. 자, 그러나, 이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배는, 요래 요가 사실이야. 이 전제가 있으면, 그 배가 got pushed around. 주변으로 막 밀렸어. During its journey. 뭐, 항해 동안에. 그리고 small piece를 잃어버렸지. 그러면 이미 뭐가 되는 거 멈췄어. 그 배가 되는 걸 멈췄지. 그 배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지. 맞지? 이미 여기 처해서 조금 떨어지고, 여기 처해서 조금 떨어지고, 여기 봐서 여기 또 조금 떨어지면, 이미 이 배는 원래의 그 배가 아니지. 본질의 배가 아니라고. 본디 모습의 배가 아니라고. 핸드폰이 여기 부딪혀서 깨지고, 저기 부딪혀서 깨지면 새 핸드폰이 아닌 거지. 맞지? 내가 새 핸드폰을 살라 그랬는데 뚝 떨어져갖고 뚝 찌그러졌어. 그럼 내가 원하는 그새 핸드폰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 핸드폰은 뭐여야 돼? 원래 그대로 모습, 그대로를 지킨 그대로여야 되는 거지. 완전 순결무결한 그대로여야 되는 거지. 하나의 손상도 없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미 로스트 스몰 피시스 하면은 빙더십 되는 게 합스탑 멈춰지는 거라며. 그러니까 빙더십그 배가 되는 게안 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스몰 피시스가 없어지는 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그 스몰 피시스의 총합. 스몰 피스에서 하나도 찌그러짐이나 기스나는 게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면 돼. 5번, 6번만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 되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아싸, 그래도 8번. 안녕.